이렁 저렁 쿵쿵. 네, 안녕하세요. 이러쿵 저러쿵 쿵쿵 노래교실의 MC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나는 노래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님의 노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쿵쿵 노래교실은요, 인천에 있는 어머님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잘나가는 분들 소리 질러. 인천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소리 질러. 야,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공들 우리 어머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사실 어머님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은 왜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볼까요? 집에 있는 저희, 네,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님은요 맨날 드라마 틀어놓고요 감정이입을 막 시킵니다. 여자 주인공이 울면 자기도 응응 울고, 그리고 심지어 또 자기 남자친구, 그 나오는 주인공이 지 남자친구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어머님들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할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나라고 감정이입하고 내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서 드라마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왜냐? 노래 교실에 오셔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지름길이거든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신다는 어머님들만 다시 소리 질러! 나는 주인공으로 안 산다 소리 질러! 정신없다고 봐. 이렇게 정신없는 분들이 주인공을 무조건 소리 질러만 하면 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오늘은요 또 이 무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노래교실의 영원한 오빠죠. 바로 송광호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아, 무대의 주인공은 저죠.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 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이 쿵쿵 놀이교실의 주인공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린 조연이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옷들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시고, 네, 눈도 너무 초롱초롱하게 예쁘시고, 네, 지금 아, 제가 봤을 때 한 18살. 한 살 더 내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17살 네, 청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여주인공 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네, 우리 주인공에 관련된 네, 어떤 이런 노래가 있을까요? 있죠. 선생님? 아, 주인공은 나야나 부르는 오승은 선배님 노래 신곡입니다. 따끈따끈한 거. 오승은 선배님이 네, 오늘 오셔요? 그러면? 오셔요. 오셔요, 여러분들. 아. 야, 네,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채널 고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승은 선배님의 네, 주인공은 나야나 네, 같이 불러도 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질러주세요. 아싸! 아싸! 내 인생은 내 주인공은 나야 나.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산전수전 다 겪어봤소. 이왕이라면 남은 내 인생 꽃길이면 나는 좋겠소. 다치! 돈으로도 살 수 없네 큰 같은 세월,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출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것, 주인공은 나야 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박수로 해. 주인공은 나야 나.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목 그대로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율동을 맺느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확실히 하고요. 왜 이렇게 찌르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백을 갖고서 훅 그러면서 이 손이 뭐예요, 최고 하나밖에 없는. MC 이동엽은 어떻게 본인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지 한번 앞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오. 그만 이제 그만 앉으세요. 아유 동엽 씨 앉아. 예. 네. 너무 호들갑. 멍석 깔아주면 그냥 끄져주세요. 자 그럼 한번 노래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시고요.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 둘 셋. 울어도 봤어 길게, 웃어도 봤어. 손으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산전수전 여러분 손 어떻게 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하나 둘 셋 넷.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자 그 다음에 이왕이라면. 자 여기서도 성인가요 트롯의 맥락이 하나 나옵니다. 이왕이라면 이래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라면 라면 시작. 이왕이라면. 자 그 다음 남은 내 인생. 인생도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곡을 넘고 바다를 넘고 다 이렇게 넘어. 남은 내 인생 시작. 남은 내 인생.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 어떻게 하고 싶다?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시작.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그렇게 하나 둘 셋. 자 꽃길 할 땐 손요 꽃길이라고 이렇게 흔들. 시작. 꽃길이면 나 는 좋겠소. 둘, 하나, 둘. 자, 우리네 인생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 예. 돈으로 살 수 없죠. 단지 돈으로 병은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아프지 말아야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돈 들어. 돈으로도 살, 시작.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같은 세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같은 세월. 한번 가면, 시작. 놓지 않는데. 하나 둘 셋 넷.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만 딱 바꿔볼게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뭐냐,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그래 그래 시작.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박수 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멋지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갈까요? 그럼 가자 외치세요. 하나 둘 셋 갈까요? 가자. 소리 질러. 셋 아싸 아싸.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 둘 셋 울어도 봤어 둘 셋 웃어도 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왕이라면 남은 내 인생 꽃길
일이면 나는 좋겠소. 좌우로 하나 둘 셋. 돈을 얻어 살 수 없네 금 같은 세월. 여러분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하나 둘 셋.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 둘 셋 넷.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박수로. 주인공은 나야 나.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난 나의 주로 살아야지 뭘. 가족이 집을 나도 있지만 가족이 최고야. 여기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가족이 가족인데. 가족도 되고 나도 되고 그러는 거지. 당연히 나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가족도 있어요. 나야 나.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게 다 행복하니까.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하지. 흥흥 노래 계실 오늘은요 주인공은 나야 나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또 우리 어머님들과 즐거운 토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쿵쿵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 네, 아이 또 우리 스승님 오시기 전에 네. 제가 설문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아 뭐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아 누굴까? 일단 네 나와 가족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렇구나. 했습니다. 나와 가족. 네, 선생님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납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나한테 물어보면 네. 저는 나예요. 어? 그래요? 네, 그건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가족들 다 나는 나다. 내가 존재해야 가족을 맺어 살려고 하지 않냐. 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명히 여기 주부님들과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은 나도 있지만 분명히 가족이 먼저 아닐까. 야, 근데 저는요 사실 동현 씨는 가족이라 했거든요. 가,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지금 애 셋에다가 아내가 그 애 셋 보고 있으니까 나갈 때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애 보고 있는데 너는 나가니 그런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나가는 그렇지, 거지. 그렇죠, 그렇죠. 누가 뭐 놀러 나가는 것처럼 마치 돈 벌어 오는 게 죄인처럼 이렇게. 그 돈 벌어다 주면 또 제가 다 씁니까? 그 번 돈에 그이 자식과 아내한테 다 주고 그러면. 저는 아침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마치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아내가 뭐 돈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혼나고. 그러면 우리 저기 동엽 씨는 여기서 해답은 본인은 뭐예요? 저는 사실은 나 내 주인공은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되죠. 예,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주인공 나 사는 순간 진짜 혼자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그럼 과연 우리 어머님들은 나일지 아니면 가족일지 어디다 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족 같아요. 가족. 저도 네. 가족일 것 같은데. 결과를 궁금해 죽겠어요. 공개합니다. 우와. 오 와. 반절입니다. 어 반대다. 야 가족이 아니라 전 진짜 나야, 여길 나. 줄 알았어. 나네. 심지어 우리 가족 붙였던 분이 띠까맣까 고민했어요. 이게. 그러네. 네 이게 이거 고민하신 분이야. 네 들려 있어요 이게가. 네.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주인공 나 내 인생의 주인공들 한번 자, 네, 인터뷰해 볼까 합니다. 자 나라고 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라고 붙여. 이렇게 많아. 너무 그러니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손 드시고 지금 봐도 여기서도 또 이 안에서 주인공 중에서도 또 주인공입니다. 아, 네. 우리 핑크 핫핑크 입은 핫핑크 우리 어머님 어머니. 잠깐 일어나시고 한번 마이크 한번 보세요. 받아볼까요? 네. 서구에서 온 김희순입니다. 김희순 순. 네. 희순 어머님. 네. 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저기 시집 와서 애 사남매 낳고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기 다 이제 출가시키고 네. 이제 우리 아저씨는 무지개 타고 하늘나라 갔어요. 무지개 타고. 네. 그러게 나 혼자 남겨지니까 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내 자신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 노래라는 프로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노래의 위안을 삼고
씩씩하게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인공은 나예요. 진짜 맞습니다. 예. 주인공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렇게 주인공처럼 살고 싶지만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애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네. 제가 그만큼 사남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노래에 재미 들이다 보니까 다 사라지고요. 지금도 노래만 나오면 저 집에서 혼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내 인생은 나야 나 하면서 사면 옆에서 네. 어떻게 좀 도와주고 뭐 아 이제 어디 가면 주고. 여행비 경비 주고 돈 주고 또 딸들은 이쁘지라고 화장품 사주고 아~ 옷 사주고 얼마나 와~ 좋아요. 좋네요. 저 아들 하나에 딸 셋인데요. 네. 그냥 아들은 울타리고 딸들이 그렇게 잘해요. 아들은 뭐 좀 뭐 잘한 거 아들은 그냥 저 살기 바쁘고 뭐 물론 지 새끼 키워야 되니까 자식 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울타리라고 하는군요. 네. 처음 알았어요. 자기 울타리에 산다고 네. 정신없고 예. 아들은 울타리 딸은 엄마한테 최고예요. 야 만약에 어머니 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그래서 딸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머님 사랑하는 어디 카메라 볼까요? 이쪽 카메라 네. 볼까요? 네. 보고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예, 우리 아들, 딸들, 손자들, 할머니 텔레비 나오니까 열심히 잘 보고 응원해줘. 사랑해. 아, 네. 네. 아, 근데 이거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사랑해 하면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동그라 사랑해. 사랑해 돈 내놔. 돈 빨리. 돈이 사랑이다. 이렇게.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거 잘 보셨네요. 애들아 사랑해. 그래, 보내. 야, 이거 이제 우리 어머님들 이제 자주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래, 예. 얘들아 정말 사랑한단다, 사랑해 이렇게 네, 네.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몇 분 없지만 그래도 아니요. 그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족을 한번 손 찍으신 분들 손으로 가족. 오, 정말 또 가족, 네. 가족. 오신 분 중에 또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님 잠깐 일어나 보시고 네. 가족을 위해서. 9월 4동에서 온 정명자입니다. 정명자, 정명자 어머님. 네. 아니 어머님은 아직도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거 모든 거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그냥 그래요. 남한테 그냥 빠지지 않게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자식들한테 아니면 무조건. 남편한테 네. 와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고마움이 없을 수도 또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이제 지금 잘 돼갖고 그래도 제가 왕처럼 이 새끼들 너 야이씨 이러면 벌벌벌 떨어요. 이 가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을 내 아니요, 밑에 아니요 근데 위에 가요 내 밑에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 하려고 예, 예. 그러니까 저거 할 거 다 하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겨봐도 착해요. 아니 누가 나쁘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네. 내숨 떠는 것 같은데 진짜 착해요. 아니,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뭐예요, 아니 보기에는 막 그런데 진짜 착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얘기 쭉 들었더니 착하고 그리고 엄청 예쁜 어머님이 예 그리고 저 목소리도 커요. 그건 인정. 네 알겠어요. 네, 네. 야 얘기 쭉 들어보니까 네. 가족을 위해 살지만 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요 카메라 한번 보고요. 네.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 네, 카메라 보고 그대로. 야 잘들 해 가만 있어봐.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공 나냐 가족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나든 가족이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잖아요. 맞아요. 나든 가족. 지금 뭔가 조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네 빠졌죠.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선생님? 가수가 빠졌죠. 맞아요. 오늘의 네. 주인공이 주인공이 안 오고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노래의 주인공 네. 네. 누굽니까? 오승근 선배님을 자 가수 오승근 씨를 모시고 진짜 이 노래 주인공 주인공은 나야나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뜨거운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감사합니다. 예. 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국민 가수 오승근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금흥도를 교실에 오승근 선생님이 떴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진짜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유, 또, 아유, 또. 아, 손 안 씻을 거야. 손 안 씻을 거야. 손 안 씻을 거야. 아유, 반갑습니다. 네, 또 쿵쿵노래교실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어머님들이 너무 반가워할 것 같은데 네.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이렇게 쿵쿵노래방에 노래교실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자주 좀 나왔으면 하네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세요. 왜냐하면 노래라는 거는 자꾸 불러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젊어졌어. 거꾸로 갔어. 네. 제 나이는 묻지 마세요. 전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나이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고 나서 난 내 나이 잊어버렸어.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또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주인공은 나야 나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네. 야, 근데 네. 주인공은 나야 나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뭐 말 그대로 주인공은 나죠 뭐. 네. 이 곡을 딱 봤을 때 이거 될 것 같은데 이 노래 왠지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고 이게 되겠어 했는데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네. 내내 뭐 처녀 뱃사공이나 그렇지 뭐. 아니면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곡들 봤을 때 그때랑 네. 느낌이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노래가 더 저는 와닿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내 인생은 내 거. 그렇죠? 네. 누가 인생 살아줘요? 내 인생은 내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주인공은 나야 나. 아, 네. 아 근데 저 선생님한테 외람된 네.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혼날 줄 모르겠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원해 부른 거요. 예, 네, 예 맞아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셨나 했더니 알고 계시네요. 뭐 예, 내가 부르고 나서 저 녹음을 하고 나서부터 네. 그거 알았어요. 그거 원해원이 부른 걸 딱 내가 몰랐었는데 네.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거 뭐 막 춤추면서 한 돼요. 네네네. 혹시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네, 혹시 내 노래 피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한번 할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또 예.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 오승근 선배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잘 부르려면 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가장 포인트 조금만. 포인트. 그래요. 그냥 가사 생각하시면서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노래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나야는 후렴 부분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맞죠? 네. 예. 뭐 다 그제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이제 그 부분이 참 가슴이 좀 찡해요. 저도 이제 부르면서 그런 느낌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하시면은 그 노래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노래하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예, 좀 예. 살아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배우셨으면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자, 자, 돈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손으로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둘, 셋, 넷.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박수! 네, 쿵쿵 노래교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오승근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네. 제 노래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또 이제 많이 불러주실 것 같으니까 네. 너무 기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좋아요. 봤을 때 이제 성인 가요 차트에서 예, 예. 주인공은 바로 오승근 우리 선배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돼도 되는데 제가 노래했으니까 제가 1등 할게요. 1등하라고 박수와 함성! 아, 예, 고맙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끝곡으로요 우리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가수왕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쿵쿵 놀이하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내 인생은 내 것 주인공은 나야 나 울어도 봤어 웃어도 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이왕이라면 남은 내 인생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돈을 얻어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것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인생은 내 것 주인공은 나야